유명 여행 유튜버 빠니보틀의 발언이 논란의 중심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여러 커뮤니티에서는 여행 유튜버 곽튜브의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에서 빠니보틀이 한 발언이 언급됐죠. 논란이 된 영상의 제목은 두 찐따가 스트리머와 1박 2일 여행 가면 생기는 일이라는 영상이었습니다. 곽튜브는 최근 여기 어때 광고 모델인 빠니보틀과 트위치 스트리머 우정잉 마젠타와 함께 떠난 여행을 영상에 담아 올렸죠. 해당 영상 후반부에서 이들은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늘을 구워주냐고 권하는 말에 빠니보틀은 혹시 몰라서? 라고 물었죠. 빠니보틀은 자신의 말에 웃는 여자 스트리머를 가리키며 알아들었다 라며 웃었습니다. 곽튜브는 어리둥절하며 무슨 말이냐 라고 물었죠.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곽튜브는 미친 거 아니냐 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던 중 곽튜브가 탄산수 뚜껑을 열다가 흘렸는데 이에 빠니보틀은 질질 싸네 아주 그냥 이라고 말했죠. 곽튜브는 그런 표현 좀 안 하면 안 되냐 라고 애써 웃으며 말렸습니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해당 발언에 대해 둘 다 여자친구 없는 이유를 알겠다. 왜 편집 때 해당 발언을 안 걸은 건지 이해가 안 됨. 빠니 말하는 거 역겹다. 저딴 드립을 왜 치냐? 이 사람 유명한 여행 유튜버 아닌가? 논란이 될 줄 몰랐던 건가? 저런 말 직접 들었으면 업고 싶어짐 라는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한편에서는 친구끼리 여행 가는 느낌 나고 좋다. 후반부 너무 웃긴데? 너무 재미있게 봤어요 라는 등 빠니보틀의 발언에 신경 쓰지 않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현재 갑론을박 중인 빠니보틀의 해당 드립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Thank you.